오늘 다룰 현상 말고도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증상과 현상에 대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요. 담백한 토막 상식.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점, 선, 연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며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위를 보면 위에 있고 아래를 보면 아래에 보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이 현상에 대해 명쾌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물어보기엔 어려움이 있었죠. 야, 내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여. 투명하고 항상 날 따라와. 이렇게 말한다면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뿐일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할지 애매하거든요. 이 현상의 이름은 뭔가 하드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한국말로는 비문증 혹은 날파리증이라고 한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눈 속에 부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안구는 유리체라는 투명한 게일 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유리체는 액체로 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신경에 붙어있는 부분이 떨어져 부유물이 됩니다. 이 부유물은 투명하지 않고 점점 혼탁해지게 되어 눈으로 들어가는 빛을 가리게 됩니다. 이 부유물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지렁이 같은 모양의 물체들입니다. 비문증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계속 눈앞을 아른거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문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자신의 눈이 잘못됐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문증을 굳이 체험해보고 싶다면 맑은 하늘이나 밝은 색의 벽 등을 보고 초점을 조정하면 됩니다. 주로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 멍 때리고 있으면 흔히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비문증을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줄 뿐 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투명한 부유물이 갑자기 흑점으로 보인다든지 앞을 보는데 거슬릴 정도로 비문증이 심하다면 안과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총총